와우 고생 끝에 밥이 온다. 오랜만에 종이 접기 한번 해봐요. 개구리면 개구리 만들어 개구리. 아이 참. 와, 너 생각보다 종이 접기가 어렵네.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아이 이해를 떨어졌네. 그만 좀 그만 접어라. 그만 좀 접어라. 야, 아니 근데 저 영상 저거 좀 끄면 안 되나? 와, 아 저 사람 돌아버리게 하네. 와, 아, 잠깐만 여기서 문세윤이 먹었을 것 같은데. 방에 가둬놓고 이놈의 제작진 진짜.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거를. 이런 거 좋지. 이런 거 맞으면 시간 잘 간다고. 이거 어떡해. 진짜.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아, 내가 이러면 이렇지. 가서기. 여기 무슨 안 되는데?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. 아 짜증나. 아 열받는다. 연하니에게 노래하세요. 탕수육 많이 처먹었나 보네. 아주 신이 났어 그냥. 허허 저 녀석 잡아. 말해요. 아하 재밌네. 탕수육을 먹었으니까 나 굶는 거 걱정 말아요 그대. 골뱅이 신이 저거든. 사실 이 연예인에게 후광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그 후광효과를 이렇게 간단한 꽃가루 작업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. 아 이거 다시 다 주워야 되잖아. 아. 형제여 하나 약속을 하자. 먹지 말자 이제 누구든. 네가 그걸. 야 너가 그걸 얘기하니까. 야 그럼 여기서 그렇게 말할 자격 있는 사람 누구야? 얘야? 왜? 나는 진짜 안 먹으면 나는 얘기할 수 있어. 다 똑같아. 근데 이 모든 거를 찝어내는 미키 강수가 난 범인이야. 자 이렇게 이러면 톡톡을 또 해야 되니까. 아, 헤어지자. 근데. 자 먹지 말자. 진짜 야, 먹지 않자. 진짜 이거 환상하자. 먹은 애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속상해 죽겠어. 이제 시간 없으니까 선서하자. 제가 만약에 먹었을 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습니다. 평생 결혼 안 하겠습니다. 결혼하지 않겠습니다. 지저분하게 하차할 거야 깔끔하게 할 거야? 깔끔하게. 오케이. 오케이 알았어.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먹었다면 유튜브 계정 삭제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? 지금 뭐 거의 은퇴한 상황이라서 상관없어요. 반퇴 정도 됐지 반퇴. 시청자 여러분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진짜는 여러분 제 힘이 없어서 말할 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. 카메라를 씹어먹는 저는 여러분을 아실 겁니다. 진짜가 뭔지 여러분 제가 먹으면 저는 진짜로 깔끔하게 다 돌아서 다 하차하겠습니다. 진짜 빨가벗고 상암동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. 앞으로는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상품권으로 주지 않겠습니다. 와 구경도 안
하면 안 돼. 뭐.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저 네. 지금 그것까지 다 하차하겠습니다. 야, 근데 너무 쉽잖아. 뭐가 쉬워요? 그 하나 있는 거는. 뭐예요, 그게? 저 하나밖에 없어요, 진짜. 그래, 왜 무시해? 야, 미안해. 야. 앞으로 제가 이게 거짓말일 경우에 업사이드 캐릭터 없애겠습니다. 아이, 그거는 이제 자연히 소멸될 그래요? 것 같고요. 제 유일한 개인기 백덤블링 예능 나가서 하지 않겠습니다. 그건 우리 보고 싶지 않아. 엄청 중요해. 떡볶이, 떡볶이. 자, 떡볶이 때려치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만약에 먹었을 경우 앞으로는 제 목숨과 같은 주연 성대모사를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앨범 된 것도 다 없애세요. 그래. 음원도 네? 다 삭제하세요. 여기까지만. 아 왜요? 아 하세요. 아, 와우, 고생 끝에 밥이 온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